간단한 연습 문제입니다. 매핑의 연습 문제도 엑서사이즈가 하나 있었어요. 있었는데 요거는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문자열, 스트링을 다루는 방법, 기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그걸 학습한 다음에 요 연습 문제는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찬가지 필터링에서도 레귤러 익스프레션 파트가 하나 있어요. 요 2번이 레귤러 익스프레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을 공부한 다음에 풀어볼게요. 그러면 지금은 이것만 풀어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 거.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서 get students in class year이라는 포지션이 있었죠. 그죠? 그것을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작성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필터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구성해보라는 겁니다. 그죠?